자, 오늘 과연 사상 첫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어제 트위터로 알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번엔 안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획했었다 이런 얘기도 뒤늦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리얼리티 TV쇼 진행자였던 트럼프답게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워싱턴 시간은 밤 11시 15분쯤 지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15분 지나고 있지요. 어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시간 청와대에서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춘추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일정 소화하고 있나요? 네, 조금 전 오전 11시 15분쯤 이곳 청와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요, 양 정상 외에 4명씩 더 배석을 하는 이른바 소인수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이 소인수 회담에 앞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양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한다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전례 없이 굳건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찬을 마치고 나면요, 두 정상은 오후 1시쯤 이곳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다소 빡빡한 만큼요, 기자회견은 약 15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약 40분 정도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포인트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잠시 후에 만나는 겁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헬기를 타고 DMZ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1시간 반 정도 DMZ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요,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을 보면요, 그 분위기는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날 의향이 있고 또 자신도 그런 의향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요, 지금쯤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DMZ로 내려오고 있어야 할 텐데요. 한 북한 전문 여행사에 따르면 DMZ 북쪽 구간을 둘러보는 투어 일정이 현재는 막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북측의 참석 여부가 공개적으로 확정될지 여부도 좀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DMZ 일정에는 문 대통령도 함께합니다. 사상 첫 남북미 회담이 성사가 되어 꼬인 북미 실타래를 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힘을 실게 되는 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